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돼 있기로는 화요일 목요일인데요. 제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화요일 목요일로 해놨는데 가능하면 모든 포커싱을 안 그래도 많이 주식 방송에 맞추고 있습니다만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돼야 된다 저는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팀 K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나야 저한테도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방송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자, 아직도 뭐 구독을 안 누르시고 지나가다 한번 들어오신 분이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이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알찼다 생각하시면 매일 아침 8시 40분에 하루 아침 시작은 1시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 이해가 좀 하기 힘든 상황인데 뭔가 하면요, 일단 뭐 해외 시장부터 먼저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중국이 0.94% 조금 처졌고요. 자, 니케이도 좀 처졌습니다. 0.53. 그러나 아니 중국하고 일본은 좀 올라가고 좀 처졌다 아닙니까? 용서해 줄만 하죠. 한데, 그죠? 전일 미국 상황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독일도 유럽도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 약합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별로 좋을 게 없기는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 발음 안 돼요. 경제 성장률 전망 같은 것도 안 좋게 나오고, 우리가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주도하는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제 그 주도권 점점 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조선소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병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의 두 배 정도 되는 시총 크기가 된다. 공룡 기업이 된다 이런 뉴스도 나온 걸 봤고요. 가볍게 봤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중국의 견제를 받기 시작한다. 그것뿐입니까?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베트남을 거쳐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해서 460%의 최대 관세를 때리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또 철강 그렇게 안 흔들려요. 자, 그게다가 일본이 이제 또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자,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죠? 그죠? 저는 극우는 아닙니다만 그죠? 뭐 그거 나누기 전에 너무 당하는 것 같아서 전 세계에서 미국 물론 힘 센 거 맞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 너무 약소국이라는 게 우리 뭡니까 선진국 대열로 가고 있다 해도 아직까지 많이 멀은 것 같아요. 저부터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 안 합니다. 저는 저부터 바뀌겠어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그죠?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래? 국산품 애용하겠습니다. 가능하나 비교 불가한 거 빼고요. 웬만하면 저 차도 국산차 탑니다. 뭐 외제차 탈 줄 몰라서 안 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심 있어요. 그죠? 짜잘한 제 개인의 보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분열을 조장했어요. 왜? 자신들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야, 주식 방송인데 뭐 주제가 희한해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주식이 정치, 경제, 일반 문화 이런 거 몰라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연관돼 있어요. 토탈 아트. 그럼 되겠습니까? 레이아님. 토탈 아트. 종합예술. 홍서범이가 이야기 많이 하던 종합예술이에요. 이거. 그죠? 심리, 경제 다 들어가 있어요. 대중의 심리 몰라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심리
제어 못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 야, 이거 급락한데서 좋다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강달러 기조가 확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강달러로 가는 겁니까? 저기 꼭대기로 스트레이트로 가면 안 돼요. 상당히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하느냐. 원래 이렇게 한번 박스 뚫고 난 다음에 한번 갔잖아요. 다시 갈 때 전고점에서 세게 안 밀리고 주식으로 따지자면 이거 돌파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닥터 케이는. 너무 스트레이트로 올라 환율이. 야, 우리나라 뿐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유로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올라요. 그죠? 그래서 저 부분도 약간 신경이 쓰이고요. 자, 해외 선물 한번 볼까요? 해외 선물 지금 플러스네. 그죠? 아까 장중에는 뭐 비리비리 했는데 나쁠 게 없다 이겁니다. 다우 선물 0.11% 상승. 이거 일봉인데 레이아님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네. 이거 강하게 오르는데 위에 앞전 직전 고점 다 돌파하고 눌림목 가볍게 주고 다시 가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있어요. 유튜버 맨날 어휴 하방 봐가지고 오링 됐을 겁니다. 어저께 상방인데 상방 형이 많이 코치해줬는데 녹화방송 못 봤죠. 아침에 이야기 했는데요. 여기서 하방 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형이 그렇습니다. 7789 7789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7789 지지대가 올라가니까 매도 때린 거 거두고 매수해라. 형이 오늘 쉬는 날이거든. 실시간 리딩 좀 해줄겠는데 퍼펙트하게 맞췄어요. 뭐 못 맞출 게 뭐 있습니까. 맨날 하는 건데. 그죠? 여기 참 여기 내려간다 좋다 했을 겁니다. 걔가 안 던질 거 뻔히 알거든요. 마이너스 500 가까이 있었는데 요 가봤자 이제 플러스 될똥말똥 할 겁니다. 야 뭐 쫄 거 있어 이랬을 겁니다. 분명히 개 박살 끝. 또 질질 짜겠네. 어이구 됐습니다. 자 오늘 좀 화가 나요. 여러 가지로. 그죠? 아 그래서 좀 그러는데요. 자 이 윗방향으로 가는데 왜 우리만 비실비실하냐 이거죠. 야 참 화가 납니다. 정말 의중관해가지고 던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뭔가 하면요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드 한 장 더 봤습니다. 이 반등 나오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 않습니까. 경롱하고 기아차가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그죠?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면 그래도 추세 다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을 한번 걸었거든요. 바로 대밀려 버립니다. 그럼 손 못 쓰는 거예요. 좀 늦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시장이 그것도 그럴 것이 그럼 왜 시장이 빠졌는데 외기는요 개인이 자꾸 달라드니까 그렇죠. 왜 아까 보여드렸다 아닙니까. 아니 윗방향인 것 같은데 선물 해외 선물도 그렇고 윗방향인 것 같은데 왜 자꾸 흔들흔들하지 하면서 상방 때린 애들이 포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선물 계속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계속 팝니다. 못 올라가게. 참 미치겠네. 아이고 여러분들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방송하니까 조금 유머가 더 섞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쟁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이거 얘들 손절 안 하면 계속 패대기 칩니다. 왜? 얘들은 손실 아니에요. 밑에서 먼저 잡았다니까. 여기서부터 잡아가 2만 계약까지 왔다가 이제 4,800계약 그러니까 15,000계약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 손실 아닙니다. 내지는 하방으로 좀 걸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런데 포기 안 하고 사는 거 보십시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참 진짜 콜옵션도 35까지 간 거 봤습니다. 개인이 콜옵션 사면 간다고요? 너 못 간다고요? 이거 얼마 40억 갔네. 야 그죠? 결국은 손들고 나오잖아. 결국은 지금 이제 만기 주 다 돼가거든요. 자 다음 주 목요일 만기입니다. 이제 다 돼가요. 만기일 변동성 충분히 있을만한 권역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하고 되게 연관 많이 돼요. 이거 선물 옵션 나 안하니까 몰라도 된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옵션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봐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몇 프로 빠졌는가. 그죠? 등락률 보이십니까? 80%. 발음도 안 된다. 등락률 보이십니까? 80% 까졌어. 80%.
자, 이게 옵션이에요. 까지는 건 50% 까졌는데 올라가는 35%.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합이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 했거든요. 레이아님, 요거 이해되죠? 아이, 젠장. 올라가는 건 35%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좀 넣었는데 올라가는 건 35% 올라가고 빠지는 건 57%, 67% 빠진다고요.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 조금씩 조금씩 처지는 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옵션입니다. 여기 밑에는 180%씩 막 났습니다. 그죠? 플러스. 그죠? 잠깐만, 제가 뭐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그래, 뭐 좀 이상했다. 그죠? 잘못 봤습니다. 자, 풋옵션은 좀 대박이 났고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중에 반등 나오고 할 때 이거 까먹고 이거 계속 처지고 이러면 결국 합은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 하, 어쨌든 너무 짜증나고 저만큼이나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짜증날 텐데 지금 간략하게 짚어나가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다? 수급이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 못 간다고요. 용감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돌격 앞으로 하고 날라오는 총알 다 두드려 맞으면서 날라오는 돌멩이 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뭐 손실을 크게 봐서 미치는 게 아니라 손실을 크게 본 것도 없어요. 그죠? 경롱은 플러스 많이 났었는 거 다시 매수 들어가가지고 재매수 전략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적당히 빠져나오면 되고요. 기아차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거 뭐 지켜보겠습니다. 크게 손실을 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의 흐름이 너무 짜증나게 사람 짜증나게 합니다. 자, 이론상으로는요 밑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장대 음봉 이거처럼 그죠? 여기처럼.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장대 뭐 쭉쭉쭉 오니까 밑으로 빠진다 그랬습니다. 쭉쭉 이렇게 코스닥 잠깐 수도했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를 깨면 진짜 절단 나요. 여기 밑에 깨면요 바이오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휘청휘청 하면서 와장창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가지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윈도우 드레싱 좀 있었다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7월 1일 날은 오히려 사줬는데 그죠? 윈도 드레싱 성량도 좀 있고 세판짜기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략이 하반기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아요. 그 초장이 지금 밑으로 내리 꼽는 게 참 마음에 안 듭니다만 순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올라가고 싶어 해도 여기 있는 형들이 안 사주면 안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잘 조절하면서 사실은 오늘 한 반 정도 팔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잘 버텨주는 건 잘 버텨주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더 지켜본다는 것이 타이밍 한 타임 놓친 것도 있고요. 내일 정도 지켜보고 반등도 넣을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요거 외국인이 그래도 8,000개 팔다가 1,000개 정도 땡기는 거 이런 거 보고 조금 더 한번 가져가보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현선물 기관은 선물은 사줬습니다만 현선물 동심에도 좀 크게 나와서 시장은 출렁출렁하고 있다. 자, 개별 종목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큰 전광판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코스피 시총상이 거의 포래요. 그죠? 코스닥은 위에 있는 거 몇 개 좀 그렇고 뭐 그만합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으니까요. 그죠?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뭐 말할 것 없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땀나도록 폈습니다. 아휴. 그죠? 그리고 바이오는 셀트리온 점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자, 화장품 면세점 최근에 악재 때문에 좀 휘청거리고요. 남북 경영 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 자동차가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런 뉴스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현대차를 조정의 기회를 삼아서 세일 나왔길래 줍줍했고요. 현대차, 그죠? 이 수시기판에도, 1,000원인가 빠졌을 겁니다. 13만 7천원에 샀으니까. 왜안 빠집니까? 좀 먼저 빠졌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동안에 많이 갔던 5G, 제법 흔들림 있습니다. 잘못 고점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무료로 홍콩 구경 갑니다. 정말이에요. 고점에 홍콩 공짜로 가고 싶으면, 이 말장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점에 있는 거 잡으시면 공짜로 갈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짜릿짜릿할 겁니다. 빈정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동안 좀 올랐던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 휴대폰 부품 이런 부분들 많이 올랐던 부분들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달라들면 안 되는데 누가 달라들었다? 개인이 달라들었어요. 큰일 납니다 이제. 자, 추천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셔도 돼요.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저는 소통하는 거 좋아해요. 제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거 고마운데요. 적절한 맞장구를 쳐주면 닥터케이는 더 재밌게 합니다. 자, LG전자, 60일을 좀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워낙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종목의 수급은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다? 기관은 주구장창 던지고요. 외국인은 계속 삽니다. 그거 믿고 한번 좀더 들고 갑니다. 일단 더 들고 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달라드는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기 성향도 약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안 던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시장이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괜찮기 때문에, 자, 메롱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약간 느슨하게 손절하겠다 그랬어요. 평소하고 조금 다르죠? 물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대우조선해양 잘 버티고 오다가 막판에 좀 밀리면서, 밀려도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집계 같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잡힙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나쁘지 않아요. 오만에서 수주 소식도 있고요. 자, 인탑스, 이 힘든 장에서도 보합입니다. 이거 더 들고 갑니다. 여기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오늘도 외국에 매수세 들어왔고요. 자, 경롱은 여기 지지권입니다. 우리 새로운 선수 시리님은 오늘 뭐 바쁘신 거 아직 안 들어오시네, 그죠? 알아서 다 팔고 그래요. 왜?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 박스권 정도 되는 거다 싶으니까 다 팔았는데 살까요? 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좀 처졌습니다만, 그죠? 반등 넣어갈 때 추가 하면서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 그죠? 그렇게 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일단 참 이것도 좀 그래요. 자, 좀 많이 밀렸어요 오늘은. 그러나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서 나오면 되니까요. 그건 물타기 아닙니다. 상승 추세 우상향 적어도 한 25도 30도 정도는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이에요. 반등 한번 넣을 수 있다 전 생각합니다. 더 처지면 매수해버릴 겁니다. 리바운드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봐온 주식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가 무너지면, 스트레이트로 무너질수록 리바운드 크게 나옵니다. 왜? 아직까지 이거 추세가 완전 안 무너졌기 때문에 매수 매도의 공방이 있습니다. 지지 받쳐서 지지하려는 세력과 던지려는 세력이 좀 공방을 하다가 못 지켜내면 밑으로 처지는 겁니다.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저 뭐야, 레이아님. 자, 다른 분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레이아님하고 1대1 특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거보다, 됐어요. 하면 되지 뭐. 대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많이 봐왔을 겁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쿵 무너지면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사들어갔던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애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겨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못 이기면 이제 처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처진다고 대본에 안 밀리고요. 어떠한 상황으로 이러한 이평선들이 이렇게 컵을 틀기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컵을 틀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튕겨 내려오면서 무너진다고요. 그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가지. 물론 대형 악재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HLB 같은 거 무너질 때 그것도 미리 눈치 있었어. 하락 추세 전환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대번에 무너지는 거 잘 없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고요. 그죠?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밑에 지지권이 있을 때는 추가 하면 반등 한번 나올 때 빠져나오기 좋다니까요. 그때 못 빠져나오고 미련 부리고 손실 덜 벌라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익 이러면서 버텨서 그렇지. 그죠? 딱 아니다 싶고 딱 깨졌을 때 반등할 때 매도 딱 이렇게 딱 미리 시나리오 딱 세운 대로 들어가면 손실 폭 크지 않고 오히려 수익으로 마감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전략이에요. 경롱은 좀 가볍기 때문에 레인지 좀 넓혀서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아차 조금 아쉬워요. 기아차가 막 좀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강한 각도를 간 종목은 시리님한테는 여기 사 그랬습니다. 그죠? 돈 있다니까 돈 좀 남겨놔 그랬습니다. 왜? 조금 더 쳐질 수 있거든. 더 사놓을 거예요. 그죠? 반등 처짐 보이면 4만원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4만원 안 깨면. 그죠? 워낙 닥터케이가 매매 타이밍이 빨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이거 며칠 들고 간 겁니까? 며칠 들고 가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사서 뭐 그죠? 팔아먹고 다시 사고 워낙 타이밍이 빨라서 그렇지 4만원 지켜내면 반등 나오고 하면 적절히 추가하고 하면 그동안에 좀 손실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잡주 아닙니다. 잡주 아니에요. 브랜드 평판 괜찮습니다. 다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 그렇지 그죠? 실적 이야기 조금 나오고 해서 그렇지 그 앞에 뉴스를 이렇게 잘 꼼꼼히 보시면 괜찮다는 뉴스도 있어요. 브랜드 평판 1, 2, 3위 했다 이런 거 누구보다 홍님 잘 아시겠네. 그죠? 전직 기아차 직원. 그죠? 솔직히 우리나라 뭐 브랜드 현대차 기아차 아닙니까? 뭐 옆에 누가 뭐 끼어들기는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차를 50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오늘 손가락 꼽은 애 아직 없네. 얘들아, 손가락 밑으로 꼽은 애들아 하나 꼽았네. 형 차 50대 가지고 있어. 손가락 꼽지 마래. 아이고 참. 뭐 이거 유료방 해가지고 돈 못 벌면 먹고 살 거 없을 것 같아?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반을 거의 걸다시피 한 거 이거 내가 성공해내고 꼭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하고 같이 저 위에 높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지. 알았냐? 홍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 무너뜨리면 반등 나오고 하면 잘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디 이상한 잡주 있습니까? 잡주 하나도 없어요. LG전자, 대우조선해양, 기아차, 현대차, 경롱, 인탑스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건 인정. 그런데 이거는 포트폴리오 배분상 중대형주와 비교적 중소형주 적절히 섞은 그거 아닙니까? 코스닥 안 좋다 해서 하나 딱 들고 있죠. 하나. 그죠?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이게 반동 권역이기 때문에 아직 안 던지는 겁니다. 코스닥 안 좋다고 지가 입으로 노래를 불러놔놓고 여기 세 개, 네 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던졌어요, 다. 전략대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목소리가 조금, 강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성격이 좀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좀 부드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칠 때까지는 그러면 재미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레이안님 LG전자 모르십니까?
기아차,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자, 시총 상위 종목이고요. 다 업계에서 내놓으라는 종목들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간다면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정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십시오. 자, 셀트리온도 오늘 약세장인데 잘 버텨냈어요. 자, 여기를 지지하고 싶어하는 상당한 세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 청개구리 짓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하면 시장 빠질 때 잘 버텨내고 시장 올라갈 때 푹 빠지고 그랬거든요. 레아님 그런 거 본 것 같다. 본 것 같지. 이런 데서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권이었거든. 21만원.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안 좋은데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뚫고 올라가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욕심 딱 부렸거든요. 사실 이거 던지는 자리 맞거든요. 던지는 자리 맞다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니까 와, 시장 받쳐주면 더 가겠네. 내가 딱 욕심 부렸는데 그다음 빵! 빵! 청개구리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 소리도 못하겠어요.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은 20만원, 20만 4천원 안 깨지면 홀딩. 그죠? 오늘도 기관 외국인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자, 뭐다 약간 반사이익 있을 수 있다. 그죠? 뭐 여기 바이오가 너덜너덜해요. 한번 볼래요? 바이오가 너덜너덜합니다. 좋은 거 없어요. 휴젤 정도 하고 괜찮다 했습니다. 오늘도 별로 안 무너지잖아. 아직까지 안 무너졌잖아. 그죠? 나머지 하라고 해서 적이 없어요. 최근에 바이오 제발 도망 나오라고. 이거 HLB 이거 보세요. 한가 두방 맞은 자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뭐 올라간다고 좋아해가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바이오 살만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뭐 난리 부르스입니다. 이거 아직 괜찮잖아. 봐요. 세 개 딱 괜찮다 했거든. 이거 살 수 있는 자리예요. 유한양행 내일 밀리기보다 올라갈 가능성 훨씬 있어요. 그런 안 해. 바이오 너무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꾸리긴 꾸려야 되겠고, 그죠?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거는 인정. 그러면 바이오에서 뭐 사야 되겠습니까? 아, 제가 펀드 매니저면, 야, 셀트리온하고 휴젤하고 요거 유한양행 요 정도로 일단 포트 꾸려. 제가 팀장이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야, 쓸데없이 이런 거 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하면 죽는다. 팀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저 신참이 들어와가 팀장님, 야, 저 저점에서 끝내주기 잡아가지고 10% 먹었어요. 바로 첫 대패 까봅니다. 진짜로 새끼가 딱 이러면서 진짜로 저점 대비하면 10몇 프로 올랐거든요. 칭찬 안 해줘요. 이거 먹었다고. 그죠? 그거 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거 좋은데 어떠한 과정으로 버는 거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벌면 안 돼요. 주식으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이거 그죠? 중간에 이렇게 낙폭 심한 거 받아먹었다 좋아하시면 안 돼. 나중에 덜커덕에 작살납니다. 작살나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봅니다. 일단 그렇게 유추해 볼게요. 잘 지켜내는 이유 중에 닥터케이 보고 한번 대발하면 그런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외국인이 기관은 좀 던지는데 왜 여기 고점부에서 기관이 던졌거든요. 그죠? 근데 외국인 좀 들어와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셀트리온은 참 조정도 좀 받기도 좀 받았거든요. 반토막까지 조정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볼까요? 아, 완전 완결편이네. 그죠? 618 밑으로까지도 쳐졌어요. 여기 너무 밑에서 해서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10만원 정도부터 하면 그죠? 적당히 또 뭐 좀 달라집니다. 그죠?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겁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에 퍼스트 무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수출도 뭐 비교적 양호하게 되고 계약도 성사시키고 하니 바이오를 하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 비중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비중 올라오는 거 여기 거의 줄였다가 이제 비중 슬 늘어납니다. 이제 끽끽 해봐야 3개월입니다. 여기 3개월 평균 단가 하면 걔들 평균 단가 정도밖에 안 돼요. 아마 사들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는가 봅니다. 자, 셀트리온 앞으로 추후 여기만 20만원만 안 무너뜨리면 밑으로 강하게 무너지기보다는
위로 더 갈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단 전제 조건 하나, 여기 안 무너뜨려야 돼요. 20만원. 20만원 안 무너뜨리고 위로 강하게 가면요, 셀트리온 사자 소리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이언 너무 안 좋아요. 지켜봅니다. 오늘 좀 강의 내용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무도 데리고 안 하는데. 그죠? 배가 고프네요. 방송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랍니다. 닥터K는 뭐 나쁠 것도 없어요. 이번 달에도 매매해서 1050만인가? 얼마 벌었지? 벌었어요. 됐습니다. 그럼 됐죠. 10일 하루에 1시간 해가지고 10일 그죠? 시급 100만원 남자 이러면 너무 재수 없습니까? 근데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증권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거 주식 말고요, 해외 선물을 수수료 최고 싼데 KB 증권으로 이제 바꿔 타고요. 2009년 셀트리온 그렇죠. 노스 포인트, 노스 북극, 북극점, 북극 맞습니까? 셀트리온, 그럼 2009년부터 위에 30만원 이상 저기 위에서 잘 거래하셨습니까? 닥터케인 노래 불렀어요. 던져야 된다고. 그죠? 여기 위에서 잘 거래를 하셨어야 돼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던져야 될 때 여기였습니다. 여기. 추세 왕창 무너진 여기. 그죠? 그 이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한참 걸린다 그랬어. 닥터케인 여기 딱 30만원 때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근처 방송 딱 가서 보십시오. 오를 만큼 올랐고 조정권입니다. 여기 던져. 그 다음날 약간 삐리삐리 가니까 가는데요 님? 아이고 가긴 뭐가 가요. 그 다음부터 쭉 빠지는데 여기 근처가 딱 방송 보십시오. 맨날 방송했습니다. 세트리온 지금도 그렇고요. 아 대응 안하고 그냥 갖고 계십니까? 근데 뭐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물론 포인트가 위에, 그러니까 2009년 같으면 2009년 같으면 수익은 맞겠죠. 그죠? 2009년이 그런데 그겁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상장, 이 상장 됐구나. 와. 단가는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근데 잘 끊어냈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십시오.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반토막. 그죠? 이걸 다 감내한다? 잘 제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화두를 던질 테니까요. 판단은 북극님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노스 포인트 북극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3만원에서 2년, 6만원에서 2년, 10만원에서 2년. 그러니까요. 그걸 왜 다 몸으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죠? 그렇게 제가 화두를 던질게요. 와, 한가 4번 올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단가가 그때 뭐 어마무시한 단가니까 수익 중입니다만, 자, 제 아는 사람 중에 뭐 그냥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이런 데서 정리 못 해가지고요, 진짜 병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병 온 사람도. 그죠? 똑똑한 회계사도 평균 단가 15만원 정도인데 여기 다 놓치고 난 다음에 HLB도 마찬가지고 따블 놓치고 난 다음에 완전 미치겠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닥터케이 하고 2년 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걔가 회계사가 전공인데 이거 분석을 못해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은 조금만 하라 이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추세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기본적 분석 제가 걔한테 잽이 안 돼요. 회계사인데. 많이 하지도 않아요. 전 뭐 보고 한다고요? 여기 깨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알아요. 여기 깨지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알아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여기까지 그냥 들고 있으면 좀 그래요. 사실은. 왜? 주식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자, 여기가, 아유, 왜 이러나.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냥 덮어버렸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인정할 겁니다.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왜? 상승 추세 잘 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힌트예요. 힌트. 출렁출렁 자꾸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안 깨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딱 깨잖아요. 아, 추세 다 됐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적용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종목으로. 그죠? 꼭대기 근처 온 게 뭐더라? 필라 코리아하고 아프리카 TV 이런 거로 딱 적용하면 돼요.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그러면 아프리카 TV 이거 다 됐다 했잖아. 레이아님 방송 여기 앞에 돌려보십시오. 이거 다 됐다 그랬어요. 분명히 처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 휠라 코리아. 휠라 코리아 이거 진짜 처음 봐요. 최근에 거짓말 하나도 할 이유도 없고요. 고점에서 무너지는 유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딱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진짜 방송 괜찮다. 이거 무너질 겁니다. 아마 무너질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기 이렇게 한번 휘청했죠? 두 번 휘청했어요. 여기 지지했었어야 된다고요. 여기 안 깨지고 이리 올라갔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무너질 거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지잖아요. 못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도 여기 전고점입니다. 휘청휘청하다가 아까 방송했던 거 슬슬 커브 틀다가 휘청휘청 확 무너지면서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넥라인. 맞아요. 넥라인. 넥라인. 모가지에 자꾸, 그죠? 당수. 목을 자꾸 치고 있으면 처음에 몇 번 버티다가 나중에 한 서너 번째 맞으면 확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고 딱 생각하면 돼요. 목에서 피가 철철철철! 넥라인. 그죠? 다시 셀트리온 돌아와서, 아, 오늘, 셀트리온 오늘 이거 주식 기초 강의로 명명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필라 코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비교한, 상승 추세 꺾이는 것을 판별하는 법. 상승 추세, 꺾이는 판단법. 그죠? 꺾일 때. 이거 190회인가 이제 그래 됩니다. 이거 그렇게 명명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야 된다? 야, 이거 셀트리온 전략. 진짜 이거 제가 여기 간다고 다 맞췄어요. 25만원 저 산다. 그리고 며칠 안에 30만원 가는 거 보여준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근처가 방송 가가 딱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휘청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휘청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잘 버텨내고 올라갔어요. 한 번에 잘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한 번에 안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너지면 25만원 온다 그랬고 25만원 진짜 왔고 저 같으면 25만원 사서 30만원까지 노려본다 했습니다. 왜? 강하게 갔던 놈이 한 번에 안 무너지고 N자 목표치 달성. 여기가 지지권 매수할 수 있는 권역. 사면 30만원 금방 간다 그랬어요. 진짜 갔어요. 이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연계하자면요 쭉 잘 가야 돼. 쭉쭉쭉쭉쭉 여기 안 무너져야 돼. 더 안 무너져야 돼 원래. 그죠? 그리고 마지노선 60일선 안 무너졌어야 돼. 이거 깨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잖아. 앞에 이야기하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안 무너져야 되는데 자꾸 출렁출렁하면서 무너지다가 반등 넣어다가 결국 반등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있던 이평선 각도가 휘어지면서 무너지면서 하락 추세 전환. 올라가도 헤딩 볼까요? 올라가도 헤딩합니다. 지나가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만원 못 넘어간다고 두 달 동안 이야기합니다. 여기 못 넘어갑니다. 그러다 올라가면 산다 그럽니다. 이제 사사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31만원 32만원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 저항권이다. 이야기 길게 하면 너무 기니까 결국 맨 마지막은 여기서 30만원 던져야 된다 했는데 뭐 용순이도 나오고 몇 명 나와요. 그죠? 밑으로 박살납니다. 그러면 사라고 한 이야기는 없느냐? 있죠. 당연히 있죠.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재감리한다 소식. 야 그렇다면 셀트리온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사자마자 8% 갖고 여기서 던진다고 사자마자 이야기했고 여기서 8% 딱 끊어내고 여기서 조정받았고 다시 사자마자 하루 만에 8% 들어가 보시면 돼요. 방송 날짜 딱 들어갔다 보십시오.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하다 1.5% 손절 안해 이제 안하고 여기에서 20만원 깨지면
손절한다 해가 들어갔다 20만원 출렁하길래 1.5% 손절. 다시 반등김이 나오기 때문에 20만원 깨면 또 손절한다가 들어가서 퍼펙트 먹어냅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셀트리온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매일 체크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요. 들어가서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아, 여기 안 무너뜨리면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바이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장주인 셀트리온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예, 계속 애청하십시오. 이렇게 채팅도 참여하시고 공부했다면 주식 기초 강의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댓글도 남기고 하십시오. 그러면 닥터K와 크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핵 인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방송했어요. 자, 위로 올라가면 양호하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그죠? 딴 거 너무 전체적으로 다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선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현재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0.16% 상승, 나스닥 선물 0.30% 상승. 오늘 저녁에는 한번 기대해 봅시다. 조금 후드로 패가지고 선물 옵션 조금 정신줄 넣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후드로 패가지고 지금 후들후들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또 문제야.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올라간다고 그거 포기 안 하면 그죠? 유를 안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인데. 질문하시니까 그거까지 체크할게요. 물 한 잔만 딱 마시고.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유럽도 봤는데 유럽도 플러스 출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독일 0.60 상승, 영국 0.58 상승, 캐나다 0.16 상승. 도대체 우리는 왜 빠져? 그러니까 야, 참 미치겠어요 진짜. 5일선이 기다리고 20일선이 꾸준히 따라와서 랑데브 앞두고 있는데 차트상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 케이님 이거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5일선이 기다리고 있고 좋게 본다는 게 제 기조예요. 그죠? 자, 왜 좋게 보느냐? 두세 가지 될게요. 첫 번째, 하락하는 추세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길어진다 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하락한 추세 돌려냈어요. 주식 아는 사람은 닥터K 방송이 참 고품격이라는 이야기 해도 그렇다고 인정할 거예요. 왜?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 연선이 하락 추세선이에요. 여기서 기준을 꺾었는데 여기 가면 희한하게 헤딩합니다. 이게 추세선의 위력이에요. 이거 선 하나 아무튼 찍은 것 같아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다음에는 이거 돌파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지지할 겁니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게 뭔가 하면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그래서 뭔가 하면 일맥상통한다니까. 따로 국밥 아니에요. 이평선, 추세선, 지지선, 수급.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간략하게 볼린저밴드 하나 딱 넣어놨죠. 저라고 뭐 안 해봤겠습니까? 스토캐스틱, MACD 등등등 해봐야 소용없어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만 알면 다 일맥상통해요. 보여지는 그림이라든지 나타내는 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렇죠. 그죠? 볼린저밴드 하나 딱 넣어놨습니다. 왜? 이거 추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추세를. 그죠? 블록블록 하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넣어놨지.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서 매수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공부하고 다 버리시면 됩니다. 공부 안하고 안하라 소리는 안하겠어요. 뭔지도 모르고 하면 안된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공부 다 하고 버리십시오. 공부 다 하고. 그래서 여기가 하락추세 돌파해낼 때 그러면 누가 샀는가 볼까요? 외국인 기관이 막 사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저점 매수 하려는 외국인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공매도 때려가지고 차익 실현하려는 외국인도 있을 테고 그죠?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펀드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왜? 하락하는 추세를 이제 돌려냈습니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바이오가 만약에 HLB나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이라든지 메지온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이거 사 그랬습니다. 100번 사 그럽니다.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를. 그러나 바이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현재. 그러나 가지고 계신 입장이라면 이거 나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평선들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살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 저항이 휘청휘청하는데도 잘 버텨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전 상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청개구리 짓을 잘하더라 이거죠. 시장 안 좋을 때 올라가다가 시장 좋아지는데 팍 밀리고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십시오. 위로 이평선의 성질 하나 성질 중에 하나는 수렴하면 확산하려는 성질 있죠. 그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평선 밑에 있을 때는 축을 하고 저항받다가 그죠? 돌파하고 나면 지지로 바뀝니다. 추세선의 지지, 이평선의 지지. 그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 그렇게 나쁜 편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20만원 안 깨면 홀딩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락 추세 돌리고 돌파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 수리만 확산할 성질. 야, 공부하려는 자세가 아주 되게 계신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 다 안 하더라도 비중 축소하세요. 다 안 하더라도. 두 번째 시나리오 위로 강하게 가면 첫 번째 목표치 여기 21만 5천원, 두 번째 목표치 전고점 인근인 22만 3천원. 야,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죠. 50만원 100만원 월드컵 때까지 간다고 에라이 아유 진짜 그 다음 이야기 하고 싶은데 뽕뽕뽕입니다. 50만 100만원 언제 가는데 언제 월드컵까지 기다리라고. 야, 닥터 K는 젠틀하지 못합니다. B급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계의 싸이 Not said that so. 실제로 가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닥터 K 젠틀하지 못하지만 비겁하진 않아요. 그죠? 잘못됐으면 즉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러고요. 맞으면 거품 옵니다. 맞습니까? 이러면서. 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처지면 청산하고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비중에 20-30% 스윙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1차 2차 목표치에서 헤딩하고 밀리는 거 보이면 다 던지지 말고 청산 일부 하시고요. 여기 지지고 나면 다시 사놓으세요. 그거 한 주라도 더 버텨서. 왜? 올라가 팔아먹었으면 수익 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닥터케이가 하고 싶었던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그냥 막 관뒀어요. 그냥. 그죠? 근데 셀트리온 집중적으로 케어하기를 원하셔서 저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 있어요. 유료방 들어가 계신 분 있는데 노스패스님 포인트님도 고려해 보시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이거 시그널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른 분들도 혼자 하시기 힘들다 하시면 옆에 아군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인근 가가지고 튕겨 내려오는 이런 모양 보이면 일부 차익 실현 10%라도 끊어내고 올라가면 아깝습니까? 90%까지 있네. 뭐가 아까워요. 그죠? 다시 조정 받고 할 때 다시 사놓고 하면 돼요. 가격 더 주고도 살 줄 알아야 돼요. 불타기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선수는. 그죠? 그럼 밀리면 아니 10%는 챙겨 먹어서 좋잖아. 그리고 다시 단가 낮춰가지고 추세 안 깨지는 전제조건입니다. 다시 사놓을 때 11% 사놓으세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벌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매출을 더 추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좋아하시면 그 전략을 구사하시기를 스윙 전략을 쓰시면서 구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쭉쭉 들어가지 마십시오. 불타기 그만해 해봤다. 저는 불타기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물량을 실어 갈 수 있어요. 그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해내게 되면
단가를 조금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산 단가보다 더못 사는 사람 있죠? 절대 못 사는 사람 있어요. 야, 20만, 아까 5천 원에 샀어야 되는데, 일부 샀다 칩시다. 내일 20만 7천 원, 20만 8천 원 못 사요. 사놓아야 돼, 사놓아야 돼. 왜? 밑으로 빠지면 사는다고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니,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꼭대기입니까? 이거 딱 붙어가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네. 그럼 사놓아야 물량이 더 실리면서 추가 상승분을 먹어내는데, 와, 어저께 20만 5천 원에 더 샀어야 되는데, 에이, XX 하면서 못 사놓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시간 방송했습니까? 닥터K는 박찬호를 능가하는 투머치 토크입니다. 50분 했네요. 이거 콘서트하고 같거든요. 닥터K는 다음에 컨셉 있게 주식 콘서트 할 겁니다. 뭐냐? 실제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 이야기하다가 토크도 좀 하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주식 이야기, 그러니까 한 두세 시간짜리 할 겁니다. 1부는 주식 이야기, 2부 시작할 때는 인생 이야기 한 1, 20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주식으로 넘어가고, 3부에는 콘서트 합니다. 닥터K가 매번 강연회 할 때마다 노래를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눈물 좀 흘려서 그렇지, 그죠?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노래도 듣고. 그러면 원래 닥터K가 표방하는 방송 모토가 뮤직 앤 스탁 위드 닥터K거든요. 그래서 3회째 했고요. 조만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시장이 좀 시원찮으니까 좀 여기에 더 집중하고, 괜찮은 타이밍 나올 때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17,600원에 산 거는 위에서 정리해서 좀 쓰시고. 저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인연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연돼서 나중에 뭐 형, 동생도 되고 다 그런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브라더 그립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그렇게 절대 못하고, 맨날 들어오시면서 친해지고 하면, 전 50인데 저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인데요. 그럼 브라더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그냥 편하게 갑니다. 형이라 불러, 동생이라 불러도 되지? 이러면서 바로 핵인사 가버립니다. 그죠? 다음에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고요. 시장이 꿀꿀하다고 너무 처져 있지 말고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할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요. 화이팅 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2,000원밖에 못 봅니다. 목 터져라고 방송하는데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좀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오늘 노스 포인트님은 추천 방송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니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부터 공부하시고 댓글 한번 남겨보시라.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